이번 화에서는 제가 진 오우거라는 몬스터를 잡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전 화랑 다르게 제가 새로운 갑옷을 이제 장착했는데요. 무슨 갑옷을 입었냐면 밑에 스크린에 보이듯이 티그렉스의 갑옷, 티그렉스의 바지, 그리고 티가렉스의 그 신발을 신었어요. 티가렉스 재료들은 제가 길드 퀘스트에서 얻은 소재로 만든 거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칼에다가 이제 슬롯이 두 개 있어가지고 장식 그 공격 레벨 2 장식줄을 발아가지고, 그 다음에 옷에다가도 공격의 장식줄 레벨 1짜리 레벨 2짜리 박아서 공격 스킬을 그 X에 가장 큰 걸로 올렸어요. 지금 보이시죠? 장식주 빨간색이 공격 장식주에서, 그리고 노란색은 제가 이거 스캐벤저 무엇을 먹거나 마시면 이렇게 그 스태미나를 더욱더 증가시켜주는 그 스킬을 얻기 때문에 노란색 하나 박았습니다. 레벨 1짜리. 그리고 저는 길드맘에게 대화를 하니까 캐러비니어 할아버지가 어디로 가버렸다고, 날라가 버렸다고 하네요. 편지를 남겼는데, 전에 그 바바콩가에 그 바이러스 걸려서 난동 부리는 거였거든요. 미치광이. 그게 왜 생겼는지 그걸 조사하러 나갔다고 하네요. 캐러비니어 할아버지가. 하여튼 간에 저는 계속해서 진오그레가 영어 이름이거든요. 진 오우거 잡으러 가겠습니다. 진 오우거는 이제 얼음 속성이 약한데, 제가 칼을 쌍검 얼음 속성을 들고 왔어요. 가지고 진 오우거를 잡아보러 그 천공산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천공산에 도착했고요. 그다음에 일단 고기를 먹을게요. 스태미나 회복해야 되니까. 오! 고기 하나 먹으니까 스태미나가 엄청 많이 차네요. 아, 그 스킬 때문에 그런가 보네요. 대박인데? 게다가 공격이 공격이 X에 가장 높은 것까지 올랐고요. 방어력이 좀 낮을 건데, 근데 제가 잠시만요. 이동하면서 방어력 볼게요. 방어력이 마이너스 4네? 그럼 상관없어요. 이제 마이너스 10을 가야 이게 방어력이 내려가는 스킬이 생기기 때문에 마이너스 4니까 상관없고, 진 오우거가 서식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비디오가 나오네요. 진 오우거의 발인 것 같고요. 얼굴이 나오네요. 진 오우거가 그 천둥 공격을 해요. 전기 공격하고. 전덕에서 나오네 진 오우거가. 머리를 돌에 박았는데 끄떡 없네요. 오! 조그만 구멍에 어떻게 불러서 피했네요? 이거 이밀 봐서 그렇구나. 그렇다면 이거 제가 다시 반대쪽으로 가버렸네? 오른 사이에? 위에서 나타나려나? 아니구나! 저 벽을 완전히 부숴버릴 생각이네요. 어이구, 힘도 세라. 그래서 진 오거랑 싸워야 되겠네요. 일단 아까 돌에 박아서 그런지 잠시 동안 멈칫했네요. 이렇게 진 오버의 공격을 맞았구나. 그나저나 밥 먹고 왔어야 되는데. 제가 체력 회복하고요. 그 아이루 때문에 진 오버도 탑승해야 되는데 어디냐. 얘 공격 업해줬네요. 충전한다. 지금 저게 충전하는 모습이에요. 속 울부짖어요. 그 등에 전기 충전을 하면. 그래서 진 오우거 움찔거렸고, 제가 지금 진 오우거를 언덕 밑에 내려오게 하려고 그러거든요. 너무 멀리 있다. 왜냐면 탑승하게 또 충전하네. 충전하는 동안 많이 때려야 돼요. 공격력 그 XL 스킬이 있는 것 때문에 이제 진 오우거가 많이 움찔움찔거리네요. 그 다음에 칼 다시 넣고
왜 천천히 기어가지 얘가? 그 다음에 공격 피하고 아 데몬 모드 공격 못했네요. 아 전기 공격한다 이거. 나 지금 벽에 가가지고 공격이 잘 안 보였는데 이 공격이 뭐냐면요 진 오거가 돌면서 이제 전기 구슬 두 개를 발사해요. 아니야 보통 상태에는 전기 구슬 하나 발사하고 이제 분노 상태는 전기 구슬을 한 번 공격할 두 개 발사하게 됩니다.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. 설명하기 좀 어려우니까. 어 세 번째 충전한다. 이렇게 세 번째 충전한 분노 모드에 오 분노 모드 막았네요. 제가 넘어뜨려가지고 운 좋게 난 곧 다시 분노 모드 갈 것 같은데 오 나 에리어 바꿔버렸다. 잘못했네요. 어 에리어 바꿨으니까 그나저나 칼 갈고요. 제가 없는 동안 분노 모드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건데 어 열로 왔네. 잠시 나 페인트볼 던지자. 나 마킹 해놔야죠. 여기 좀 아 저기 조금 공간이 부족해서 어 충전한다. 막아야 돼. 못 막을 것 같아요 솔직히. 근데 분노모드에 들어갈 것 같은데 아 분노모드 들어갔다. 되게 반짝반짝 거려요 분노모드에 들어가면 전기 때문에. 아 잘못하면 죽겠는데. 포션으로 바꾸고 잠시만요. 포션 먹고 빨리 아무래도 탑승이야. 피해. 잠시만요. 어 됐다 탑승 이때야. 아 점프 못해버렸네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이때 가능한데 아 못했다. 아 아깝긴 하네. 근데요 몇대 때리고 분노 모드에 들어가면 이제 많이 공격을 할 수 없어요. 저기 전기 구슬 발사하는 공격이에요 방금. 피하고 올라왔죠. 피하기 잘했네요. 아 이번 공격은 잘 못했는데 아 꼬리까지만 맞아버렸네. 네 위에 쾅쾅 거리고 있는데 제가 언덕 위를 다시 올라가도록 할게요. 안돼! 오! 안 맞았다 다행히. 아 너무 멀리 왔구나. 제가 탑승하려 했는데 탑승하자! 탑승! 아 도망가버렸네. 아까웠어요. 그 밑에 있으면 탑승 가능했는데 에리어 아 에리어를 일본으로 바꿔버렸구나. 아 쫓아가고요. 오 뭐야 진 오거가 바로 여기 있으면 어떡해. 출입구에 바로 있었나요 에리어? 어 넘어뜨렸다. 빨리 가가지고 때려야 돼 마구마구. 진 오거 등이 부서질 때도 있거든요. 많이 때리다 보면 일단 스태미나를 채우고요. 도망갈 수 있게 소리를 지르네요. 전기 공격했고 피하고 꼬리 공격했는데 제가 안 맞았네요. 아 아이로들 공격하구나 지금. 피하고 한 번 그 다음에 세 번. 아 세 번밖에 안 하구나. 혼자 세고 있었는데 아 저기 언덕 가서 탑승하자. 아 언덕에서 멀리 가버렸네 진오거가. 꼬리 공격. 어 꼬리 공격 할 줄 알았어. 어 넘어져 버렸네 얘가. 아 꼬리 끝에 부분은 제가 예리도가 낮아가지고 못 때리나봐요. 두 번! 아! 세 번 공격, 이거 세 번 공격할 줄 알고 피하려는데 못 피했어요. 포션 먹자, 빨리 그럼. 어? 전기 충전한 거 이제 다 빼는 모션 빼는 건가? 아니네. 어, 맞나? 아, 아니구나. 그냥. 어, 아! 제가 탑승하려 했는데. 뭐야? 이거 피해야 돼! 이거 피하라고! 아, 또 맞아버리면 어떡해. 빨리. 아! 죽겠다! 죽으면 안 돼! 오, 안 죽었다! 빨리 포션 먹어! 피해! 어, 뭐야? 아, 이제 충전이 다 끝나버렸네? 분노 모드가 끝났네요? 다행히, 한 대 맞으면 죽을라는데, 요거 피곤해야 한다. 지금 침 흘려 하는데.
절뚝절뚝거린다! 자, 포획해야 돼! 야, 어디가 너? 제가, 진호우가 이제 도망가면은 에리어 7번으로 도망가요. 예, 빨리, 함정 설치해야 되는데. 잠시만요. 함정 설치 완료했고! 아, 안 맞아버렸네. 잠시만요. 제가 함정 반대쪽, 진호우가 있는 반대쪽으로 가볼게요. 얘가 이쪽으로 달려와야 되는데. 쉬고 있네. 일로 와봐, 빨리! 아, 힘, 피곤해서 안 오네요. 얘가, 제가 저한테 와야 되는데. 로켓포 발사! 진호우거한테 맞춰버렸네. 아, 그럼 할 수 없어요. 진호우거 제가 때려야겠어요. 원래 포획할라는데 고양이들이 맞춰가지고 제가 진호우거 막 때려야겠네요. 포획은 관두고 그럼. 그래도 데미지 많이 주네요. 고양이들 덕에. 함정에 가보자. 함정에 올려나? 아, 내가 스태미나가 없네. 함정에 와봐. 그래, 한 번 더 공격. 조금 더. 아, 고양이들 진짜. 고양이들 일로 와라. 가끔 고양이들이 방해할 때도 있어요. 나한테 왔구나. 다행이야. 그러면 폭탄 두 개 해가지고 미션 완료했습니다. 그래서 진오거도 포획 했네요. 포획 맞죠? 그 다음에 포션은 6개 썼는데 잡았으니까 상관없어요. 얘네들이랑 죽이자. 그동안에 두 마리 죽여버렸네. 세 마리가 같이 있어가지고. 그 다음에 뭐 갈무리 할 수 없는 게 아쉽긴 하지만 진오거가 나오려나? 아, 진오거 보여드리기 전에 미션이 끝나버렸네요. 그러면 아이템 받고요. 계속해서 게넬셀타스 잡으러 가보겠습니다. 게넬셀타스는 이제 불 속성에 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. 이제 인터넷 가서 한번 체크해봐야 되지만 저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몬스터의 속성을 이제 외우게 되더라고요. 이번에는 아이로 밥 먹고 가야겠다. 그러면 게넬셀 일단 무기 바꾸고 게넬셀타스 퀘스트 하러 가볼게요.